삼성생명 블루민스 농구단 감독 하상윤입니다. 네. 네네. 코치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기분 좀 어떻게 보면 좀 묘하네요. 설레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막중해져서 거기에 맞게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느껴지시나요? 쉴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운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져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코치로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선수들하고 좀 많이 가까워졌다는 처음에 왔을 땐 다 어색했죠. 어떻게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지금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뭐 저희 선수들이 워낙 또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잘 선수들이 좀 잘 받아주기도 했고 그때하고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좀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고 싶으세요? 이슬이나 혜미가 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필요했던 선수인 건 맞는데 또 뭐 그 친구들도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선수들이 좀 얌전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좀 바꾸고 싶은데 그게 선수들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다이나믹하게 좀 일단은 그걸 좀 바꾸면서 좀 터프한 거를 좀 가미해서 그러니까 좀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네네. 샷쿼터 사실은 뭐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 어떤 선수가 나올지 또 어떤 정도의 그 기량을 가진 선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앞선이든 뒷선이든 어느 정도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스피드나 수비는 좀 스피드가 좀 있긴 하는 부분이 유리하거든요. 수비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아마 아시아쿼터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그 중에는 뭐 그런 친구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때부터 그렇겠지만 약간 앞선에 강한 수비 있고 그런 걸 좀 많이 네. 하셨던 제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 뭐 제가 아마추어 있을 때도 그런 농구를 했고 너무 그런 농구를 좋아했고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선수들이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길 바라고 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임 감독님께서 배드걸스라고 해서 너무 그걸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저희 팀에 맞게. 근데 올해는 진짜 좀 배드걸스가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뭐 전 선수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하다 보면 또 그래도 좀 경기력이 들쑥날쑥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는 처음인데 그래도 코치를 2년 하면서 팬들의 많은 성원을 받아서 또 좋은 결과도 냈고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격려 많이 해주시고 특히 좀 안 됐을 때는 더 많은 격려를 해서 선수들이 조금 힘이 날 수 있게 또 마지막으로 체육관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코치가 됐을 때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선수들한테 다가가고 이제 지도하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좋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네 많이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래도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색하지 않죠?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선수들도 아직 쌤이라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통을 많이 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예전에는 뭐 강압적으로 이거 해 뭐 이거 못하면은 너 게임 못 뛰어 이러는 것보다 이 선수가 왜 못하는지 이제 뭐 좀 더 다가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하면서 선수들이 뛸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이제 좀 더 이제 디펜스적인 부분이나 뭐 리바운드, 몸싸움, 뭐 굳은 일을 더 선수들한테 강조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원래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선수 때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 감독님, 코치님, 뭐 스텝 모두 열심히 할 테니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보지 말았으면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김하름입니다. 그 상태는 어때요? 지금 조깅까지 가능한 상태예요. 상태가 괜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얼굴 막 시뻘개지면서 오랜만에 땀 많이 났습니다. 가장 다른 점? 예전에 있었던 팀이랑 가장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운동 종목 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난다.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팀 분위기요? 개인한테 맡기는 팀,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도 신안에서는 좀 이렇게 다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로 운동을 많이 하긴 했는데 각자에 맞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되게 끈끈해 보였어요. 자유투 같은 거 쏠 때도 딱 혜윤 언니 필두로 이렇게 다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삼성은 좀 끈끈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런 이미지가 실제로 맞나요? 또 저기 웨이트장에서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또 토킹도 다 같이 해주고 하니까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소리를 많이 질러더라고 토킹 하는데. 아 그게 좀 신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습관처럼. 습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크게 안 하면 뭔가 답답한 느낌? 아름 선수가 와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할 때 그래야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빈이랑 주연이도 너무 잘 챙겨주려고 하고 같이 다니려고 하고 일단 나연이, 막 주연이, 예빈이, 수아 이렇게 다 저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이미지랑 말해보니까 제일 다른 걸 수가 있고요. 담비 언니. 담비 언니? 네. 코트에서는 뭔가 좀 차가울 것 같고 왜냐면 대화를 아예 안 하던 언니라서 말투도 되게 나긋나긋하고 걱정도 해주고. 다정하죠? 네, 네. 놀랬어요. 아직 이용 못 해본 것 있어요? 수영장. 여기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면? 사우나. 사우나 좋아해요? 네. 자주 가? 네. 파이터 이미지도 강하고 되게 어쨌든 으쌰으쌰 하는 막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혹시 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다 오해예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뭔가 코트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게 좀 과해질 때도 있지만 이제 막 생활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그래서 혜윤 언니가 놀랐어요. 뭔가 막 그때 저희 다 같이 이제 국장님이랑 밥 먹는데 막 쟤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코트에 들어가면 왜 그러지? 막 이런 식으로 언니가 그래 사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다혈질인 부분도 있고 공감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너무 좀 나이 차이도 나고 이제 다른 팀에서 왔고 근데 삼성 애들은 좀 착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이러는데 그냥 아 진짜? 이러고 F집단이 저도 F인데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냉정한 편이에요? 냉정할 땐 냉정하고 챙겨줄 땐 또 챙겨주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쓴소리를 하다가도 그래도 쟤도 기분이 나쁘겠지? 하면서 아까 그렇게 하면 안 됐고 이렇게 약간 말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눈물도 많아요? 그래도 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네. 잘 왔다요. 울보빙스거든요. 아 그렇게 그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름 선수가 생각할 때 본인이 이제 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건지 한마디 해주세요. 신안에서는 그래도 한 팀에 오래 있고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고 이제 언니 쪽에 속하다 보니까 신안에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혜윤 언니랑 담비 언니도 잘 도와주면서 이제 밑에 선수들도 잘 좀 이끌어가고 제가 좀 본보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든 신한은행을 떠나게 됐는데 인사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는데 이렇게 불밍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신한한테 정도 되게 많이 들었고 팬분들도 저를 많이 아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삼성에서도 김아름도 많이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 생명 왔으니까 많이 봐주세요.